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콤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gift giving. 선물 주기죠. 선물 주기는 동명사 주어. 자, is one of the 뒤에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가장 미스테리한 영역들 중에 하나다. of 쇼핑에. 자, English 언어는 비이상적인. 이 상이 아니고 성이죠. 성적인. 자, 행동은. 자, almost the norm. 규범. 자, 규범인데 in this area는 이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 선물 주는 영역에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of consumer, 쇼핑 spending에 있어서. 자, 하면 소비자, 돈 소비, 동서비, 돈 쓰기에 있어서 소비자에. 그리고 it is tolerated. 자, 이것은 tolerated, 견뎌진다. 그리고 expected 되어지고 심지어 encouraged 되어진다. PP 세 개 썼죠. 그러면은 견디고 기대되고 격려된다. 아, 격려된다. 자, gift giving 선물 주기란 것은 또 동명사 주어 썼어요. 자, it's less about 뭐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뜻이에요 이게. 자, 쇼핑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자, less about, 그럼 more about, 이렇게 썼죠. 더 감정에 관한 것이다. of shopper, 쇼핑 계획. 자, 방금 전에 봤던 계획의 주제문입니다. 주제. 자, this은 뭐요? 해석을 이것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감정 전달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감정 전달은, 자, 쇼핑이 감정 위주로 하는 것은, 자, helps 도와줘. 저 준사 동사 to 썼고, 자, explain 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도와줘. 자, extreme은 극도에, 그래 아니고 극도요. 자, 극도의, 자, nature는 여기서는 자연 아니고 성질을 설명해줘. 자, of gift shopping 그러면 선물 사기에. 그리고 illogical은 비이성적인. 자, 이성적인 네이처도 성질이겠죠. 성질인데 of the whole process는 그 전체 과정보다는 전체 선물 사기 과정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from consumer's point of view 하면 소비자의 point of view 관점으로부터, 자, shopping for gift 선물 사기 위한 쇼핑이란 것은 감정적인 과정이고, 자, that 이 과정은, 자, 원은 일반 주어죠. 한 사람이, 자, get caught up, 자, get caught up, 사로잡혀 있는, 자, 사로잡혀 있는 뭐 빠져 있는 뜻이에요. 완전히 돌아버린다. 자, it is, 이 또 해석 잘해야 돼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은 또 놓칩니다. 자, it is 뭐예요? 선물 사기. 자, 선물 사기란 것은, 자, 분야인데,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지금 장소니까 where 썼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곳에서 law of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수요가 빠졌네. 수요와, 자, 공급의 법칙. 그리고 자, price, 자, 가격이, 자, go out, go out the window, 자, 창문 밖을 나가다 하면은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역하면 됩니다. 전혀 쓸모없다는 뜻이요. 자, as는 여기서는 왜냐면이겠죠. because의 뜻이겠죠. 자, 왜냐면 anxious 걱정되는 쇼핑객이, 자, 쇼핑객이라고, 쇼핑객들이, 자, do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almost 최고 할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to bring 부사의 목적이겠죠. 가족이 위하여, 자, pleasure 기쁨을 가져오기, 기쁨은 누구야? 아, 기쁨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 bring to예요. to 누구에게? to another 선물 받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 thereby는 그냥 there의 뜻이에요. 그곳에서. 자,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까지. 자, 여기서는 선물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기쁨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지만 스스로 주는 기쁨도 있다. themselves 썼다는 것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shopper, shopping for gift까지. 자, 쇼핑 객인데 shopping for gift가 지금 분사구조로 썼어요. 선물을 위해서 쇼핑을 하는 쇼핑 객들은 is the most, 가장 susceptible, 영향받는 영향받는데 모든 쇼핑객들 중에 가장 호구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smart retailer, 소매상. 자, 그러면 똑똑한 소매상들은 are ready to, 준비되는데 자, to take advantage, 이점을 취하다, 이점을 취하는데 자, of defenseless는 방어력이 없는. 자, 그리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취약을 하면 취약이에요, 취약, 약한, 취약한. 자, 선물 사는 사람들을. 자, meanwhile은 무슨 뜻이냐면 한편, 뭐 반면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쇼핑객들도 알아. 자, 대생략 구조죠. 자, 그들이 vulnerable, 취약하다고, 다치기 쉽다고, 근데 병신이라고. 자, 그러나 그는 또한 unwilling to이기 빈칸 주여세요. 자, unwilling to는 지가 기꺼이 방어하지 않아, 그 스스로를. 지가 지 스스로를 방어하다에 himself 들어가야 돼요. 왜? 호구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 저 선물 하나 사주는데 돈을 좀 많이 써야지 내가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아,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 여자친구한테 쪽팔리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pleasing the recipients. 이거 좀 보면 동명사가 지금 희한하게 썼어요.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받는 사람은 뭐 받는. 자,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conveying the intended emotional message까지. 의도되어진 감정 메시지 전달. 와, 다 들어갔다. 오, 예, 성공. 자, 여기서는 R 썼다는 거 여기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 자, 원래 동명사가 자, 주어 1번, 주어 2번을 이렇게 두 개로 봐서 R로 봐도 되지만 만약 한 단위로 묶였을 때는 is를 써도 되고. 이거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가가 볼 때 자, 한 개의 행동이라고 제가 하면은 한 개의 행동이나 단위라고 볼 때는 우리가 문법에서 단수 취급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자, 기쁘게 하는 것과 감정 전달을 지금 두 개의 개별 사실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작가 마음이에요. 이걸 단위로 보지 않고 각각 다르다의 복수로 취급합니다. 자, 이런 건 해석상 느낌을 살려갖고 이 행동이랑 주어 한 개랑 뒤에 나오는 주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낌으로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법을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종종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데 가격보다. 오빠 저거 사줘. 네, 해야지. 좀 깎아주세요. 할 수 없다. 참 불쌍하다. 라는 슬픈 전설이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when shopping for gifts, 선물을 위해, 으아! 자, when shopping for gifts,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자, consumer, 소비자들은 exhibit은 보여준다. 자, 동사예요, exhibit. 전시시킨다, 보여주는데, on이에요. 그럼 비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보여주게 돼. 자, 왜냐하면은, 자, they는 누구였어요, 아까? consumers, 소비자들이 are driven, 이끌려가다. 색깔이 틀려. 자, 이끌려가기 때문에 보통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뭐 감정이 충실하다, 우리 쇼핑할 때 선물 쇼핑, 특히 그냥 쇼핑 아니고 선물 쇼핑, 내 거 살 때는 다 깎죠. 자, 여튼 이걸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위한 쇼핑객들은 이성보다 감정적이다.